오늘도 햄버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햄버거? 네. 햄버거. 저번에는 햄버거였는데? 네, 저번에는 롯데리아였고. 롯데리아. 햄버거 또 프랜차이즈가 뭐가 있죠? 햄버거 친구들. 햄버거 친구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먹었던 게 맘스터치 먹었고, 롯데리아 먹었고, 버거킹 먹었고, 또 뭐가 남아있나요? 쉑쉑. 아, 쉑쉑, 쉑쉑은 되고요. 없지 않을까요? 없습니까? 네. 쉑쉑. 거의 다 먹어봤는데, 지금 맥도날드랑 KFC랑 먹어봤어요. 아, KFC 안 먹어봤네요. 네, KFC도 나중에 한번 먹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아, 저희 맥도날드 안 먹었어요? 네, 맥도날드 안 먹었습니다. 맥도날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유명한 버거가 이거죠. 상하이. 아,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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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이스 주면서.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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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이스 주면서. 우리 친구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서른도 선생님. 서른도 선생님. 네. 빅맥이, 빅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아세요? 아, 알고 있어요. 네. 빅맥, 나라마다. 빅맥 가격이 달라요. 네. 그래서 빅맥을 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물가를 측정하는 빅맥. 근데 오늘 제가 산 거는 빅맥 큰 버전. 슈퍼 빅맥입니다. 그게 이름, 있어요? 이름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나중에 여기 띄워줄 거고, 원래 빅맥은 빵 3개에 패티 2개. 패티킴. 맞죠? 네. 패티킴 선생님. 근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슈퍼 빅맥은 무려. 무려. 잘 보이시죠? 우와, 탑사하네요. 보이십니까? 패티가 총 4개예요. 패티가 4개, 빵은 3개, 빵은 그대로네요. 빵은 그대로고 패티가 4개. 패티 추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모델이 있더라고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 보통 이렇게 요즘에 입 크기가 엄청 큰 그 먹방 유튜버가 또 뜨고 있더라고요. 누구예요? 문복킹가 윤복킹가? 하여튼 저도 윤복킹은 그거 아니에요? 윤복킹은 내가 아니야. 외로울 때. 너무 크죠? 제가 패티 4장 들어있는 빅맥을. 발음 조심하세요. 패티 4장인 적 있어요. 팬티가 아니고 패티 4개 들어있는 빅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고기 맛밖에 안 나는 느낌도 있네요.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맞아요. 넘치는 것은 모자라다. 잘 나가다 틀리긴 했는데 멋있었어요. 그냥 빅맥이 나은 것 같습니다. 한번 뭐 이렇게 큰 입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먹어볼 만하지만 비주얼은 멋있네요. 네, 고기가 너무 많아요. 토마토도 없네요. 네, 고기 맛밖에 안 납니다. 피클도 없네요. 뭔가 너무 초라해 보여요. 피클. 안에 케첩 뿌려야 할 것 같아요. 네, 피클은 있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고기에 묻혀. 고기에 묻혀. 베사메 묻혀. 그 어느 나라 노래일게요? 멕시코일 거예요. 멕시코예요? 네. 멕시코는 호주의 나라 아닌가요? 아니 말고요. 그건 터키. 아, 터키. 터키 아이스크림. 터키 아이스크림. 그거 재밌던데 맞죠? 맞아요, 맞아요. 아이스크림 줄랑말랑. 줄랑말랑. 던질까 말까가 아니라 줄까 말까. 아이스크림 줄까 말까. 방금 그 생각했어요? 맞아요. 오, 통했네요. 통했어요. 오. 하나로 통하는 걸 말하는지 아세요? 텔레파시. 통일. 오. 갑자기 분위기가 경건해지네요. 아닌가요? 통일. 맞죠? 통일 맞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일하면 뭔가 좀 그 단어의 무게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맨날 메뉴 통일하잖아요. 맞네요. 중국집 가면 짜장면도 통일하고. 네. 빨리 나오라고. 빨리. 근데 중국집도 보면 이렇게 해놓잖아요. 네. 면을 그때 볶을 뿐이지. 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시켜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맞죠? 근데 면을 같이 볶죠. 네. 짜장면 짬뽕 시키면 그릇을 두 개 써야 되는데요. 짬뽕만 두 개 시키면 그릇 하나만 쓰면 돼요. 그 식당 입장에서는 통일해주는 게 좋긴 하겠네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요. 네. 짬뽕만 파는 곳에서 일했는데요. 네. 거기서 짬뽕 하나 시키면요. 네. 빨리 안 나와요. 왜냐면요.
다른 사람이 짬뽕 시킬까봐 또 기다리고 있어요. 두개 세 개는 모임에 한꺼번에 하는군요. 맞아요, 맞아요. 다른 테이블 것도 같이 해요. 막 시간 재고 있어요. 하나만 들어오면 좀 기다렸다 하거든요. 일부러 기다리는군요. 맞아요. 손님 입장에서는 조금 들으면 기분 나쁜 일이긴 하겠다. 네, 그래서 아홉 개 시키면요, 네. 빨리 나와요. 아홉 개가 맥시멈이에요? 네, 한 번에 거의 아홉 개 하던데요. 오. 그래서 아홉 개는 주문 한 번에 바로 와요, 바로 해요. 좋은 정보네요. 맞아요. 제가 이랬던 것만 그래요. 육류 쌤은 아홉 개 한 번에 드실 수 있으니까. 저는 아홉 개 이상 먹죠. 네. 면을 입에 넣잖아요. 절대 끊기지 않아요. 오, 한 번에 다? 한 번에 다 먹어요. 후루룩. 후루룩. 제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면의 길이는 3km. 네, 빅맥, 큰 빅맥을 한번 먹어봤는데, 먹어보니까 그냥 빅맥 그대로 빅맥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다 묻혔어요. 맞아요. 골고루 못 느껴요. 그리고 이 버거는 제가 맥도날드에서 제일 좋아하는 버거입니다. 유명하긴 얘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사실. 근데 1955 버거라고. 1955 버거 유명하죠. 유명하죠. 이거는 옛날 버거 느낌으로 만든 거예요. 95년도에 맥도날드가 처음 이렇게 할 때. 95년도에 만들었어요? 아니, 55년도. 55년도요? 네, 1955니까. 이게 지금 조금 웃거리게 됐거든요. 이름을 또 까먹었어요. 그거는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w 1955 버거. 네, 뉴인데 그릴드 뭐시기로 된대. 더 뉴 1955 버거. 요 빵을 올리면 안에 양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 좋아해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아, 네, 그것도 사려고 고민했는데 저는 요 버거가 더 맛있어서 요걸 먹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삼겹살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베이컨도 삼겹살로 만들잖아요, 맞죠? 네, 맞아요. 아주 얇은 삼겹살. 네.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삼겹살. 아, 아까 패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약간 패티가 물리는 느낌이 지금 약간 있습니다. 패티를 한 번에 4장 먹어서 그래요. 인기가 많은 메뉴는요, 이유가 있어요. 다 그냥 적정선을 잘 맞춰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안에 얘는 그래도 양파도 있고 해가지고 먹을 만합니다. 아직까지는 안 느끼한 것 같아요. 아! 요즘에 펭수가 엄청 핫하잖아요. 펭귄수 그 EBS에서 키우는 봤어요? 펭수? 본 것 같아요. 성대모사 할 수 있겠어요? 펭수.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펭수. 기억이 잘 안 나요. 나중에 그러면 다음 방송 때 펭수 연습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펭수 성대모사 해볼게요. 네. 성대모사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묶어 더블룩아. 곽철룡인가요? 네. 아, 얼음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콜라 정말 맛있어요. 네. 물이 되어버렸어요 거의. 콜라도 얼려주면 좋겠어요. 콜라를 얼려서요 콜라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그 콜라 맛을 오래 간직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래도 이때까지 먹었던 고기 패티가 아니라서 치킨이죠. 상하이 치킨버거니까. 치킨버거는요, 네. KFC. 맞아요, KFC 맛있죠. 저도 KFC 버거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KFC에 그런 버거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지금 빵이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네. 걔는 고기를 이렇게 고기로 빵을 썼어요? 네. 빵은 없어요. 그 버거는 고기 위 중간도 고기 아래도 고기. 그런 걸 뭐라는지 알아요? 뭐라 그래요? 누드 버거. 아, 누드 버거. 네, 좋은 이름이네요. 누드 김밥처럼. 네, 그렇게 돼 있는데 한번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느끼하지 않고 맛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한번 먹었을 뿐인데. 흰수염. 흰수염 고래. 흰수염 고래는 알겠다. 흰수염 고래 엄청 커요. 50m. 오늘 먹는 순서를 잘 정한 것 같아요. 얘가 마지막에 좀 매콤하네요. 좋네요. 네, 그래서 참깨빵 보여주세요. 반대로 드세요, 반대로. 이렇게 들면 되나요? 네,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뒤로 먹었네요. 용용이 선생님, 우리나라에 3대 느낌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알아요. 뭐예요? 연느님. 연느님, 맞아요. 연느님은 저기 피겨. 네, 피겨 여왕. 선수. 또. 또. 유키즈 언더 블록. 네, 블록. 거기 나오는. 블루님. 네?
아, 블럭느님. 유재석 씨가 유느님으로 불리잖아요. 아. 마지막 하나가 치느님. 어, 치느님이에요. 치킨. 치킨느님? 네.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적 있어요. 세종대왕이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걸 누렸잖아요, 왕인데. 네. 근데 그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못 먹어봤어요. 우리는 마트에 가서 1,000원만 내면, 1,500원만 내면 아이스크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맞아요. 세종대왕 석빙고 막 이런 데 가가지고 얼음밖에 못 먹었던 시절. 어, 그럼 그 사람은 TV도 못 봤어요? 그렇죠. 컴퓨터도 못 했어요? 네. 전기도 없었어요? 아마 그 시대에 가가지고 스마트폰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찍고 있으면 다들 막 이상하게 볼걸요. 다 드셨네요? 네. 어, 근데 세트 안 시켰어요? 네, 오늘 다 단품으로 시켰어요. 아. 세트 하면 값이 더 올라가고, 그리고 희한한 게 있었어요. 얘는 단품으로 사긴 했는데 단품이 4,600원. 네. 세트가 4,900원. 그러면 콜라 150원, 포테이토 150원. 올데이 뭐 할인 행사 해가지고, 아, 친구들은 세트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띠용. 아, 이렇게 먹어봤는데 빅맥은 오리지널을 먹는 게 좋다. 빅맥은 오리지널이 좋다? 네. 큰 거는 너무 고기 맛이 많이 나서 입 크기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 기본을 먹는 게 좋고. 아, 저는 먹을래요. 네, 입이 엄청 크시죠?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1955버거는 맛있습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친구들이 있다면 꼭 드셔보시고, 뭐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버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1955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양파가 있어서 느끼하지도 않고, 소스도 약간 아주 약간 매콤하거든요. 그래서 먹을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맥도날드 버거를 먹어봤고, 다음에는 나중에는요. 네. 인기 없는 것도 한번 먹어봐요. 어, 잘 안 나가는 거? 네, 가장 안 팔리는 버거. 불새 버거? 네. 이 먹방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또 한번 찾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먹방 교실이었습니다. 빠이요. 빠이요.